2023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취업과 창업 정보부터 현장 면접까지 150여 개 기업과 1,200여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했는데요. 김정현 기자입니다. 지역 우수 기업과 여성 구직자를 연결하고 다양한 취창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2023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지난 25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현장 채용 30개 업체와 간접 채용 120개 업체 등 총 150개 기업이 참여해 직업 탐색관, 직업 코칭관, 직업 도전관, 창직, 창업, 디지털 직업관, 주제관 등 5개 관 70개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저희 일자리 박람회는 성별 직종 분리를 좀 넘어서고자 합니다. 기존의 남성의 일, 여성의 일로 치부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다 그 일을 넘어서서 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그리고 일의 확장의 개념으로서 박람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3D 프린팅이나 중장비 기사나 창작 활동을 통해서 재능이 결국에 경쟁력이 되는 사회를 지향해 가고자 저희 박람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력서 작성과 현장 면접 등으로 구직 여성과 구인 기업을 연결했고 신직업 창직 체험, 직업 적성 검사, AI 면접 컨설팅 등 다채로운 체험은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일자리 박람회라는 좋은 기회가 있어 나오게 됐고 아직은 이제 북바인딩을 많이 생소해하세요. 그래서 좀 많이 알리자 하는 취지로 나왔고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체험을 직접 해보시는 게 아무래도 이해가 빠르셔서 체험도 같이 노트 만드는 체험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직을 희망하는 1,200여 명의 전남 지역 여성들은 박람회에 준비된 취창업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신과 맞는 일자리를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